산과들이 온통 깊은 초록으로 건너가는 늦은 봄날입니다. 효도마을로 이름이 자자하다는 강릉시 성산면 위촌인을 찾아왔더랬지요. 이 위촌인은 옛 전통과 문화를 지키며 사는 소박하고 정겨운 마을이라는데요. 마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길을 떠나고 있는 대마기행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강릉시 위촌리입니다. 예, 4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이 마을에 과연 어떤 전통이 이렇게 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전통을 찾아서 한번 위촌리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자, 레디!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풍악을 앞세워 의가를 전개한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요. 가마를 탄 저분은 마을에서 가장 웃어른이신 촌장님이십니다. 마을의 가장 큰 잔칫날 바로 종월 초이튿날이면 반드시 행한다는 위촌리 도배대예요. 마을 최고 어르신께 다 함께 세배를 올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배대 합동 세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뱃돈도 빠질 수 없겠죠. 이 도배대 전통이 무려 450년을 이어왔다니 거참 효도마을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요 잔칫날 풍악은 클수록 신명납니다.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행복을 빌은 위촌리만의 축제날. 마을의 전통과 문화는 저곳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네요. 오, 저 사진들 좀 보세요. 역대 마을 촌장님들 모습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씩 다 뭐 어르신들이지만 조선시대 중기 후기부터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도 흔치 않은 동네 같아요. 어?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동네가 세배하면 느끼네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세배를 안 하고 도배대라고. 도배대. 자, 한 번만 세배 드렸습니다. 네. 편안하십시오. 영원한 안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이 지역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자, 어르신들께 인사도 올렸으니까 이제 마을 구경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와, 고바위에요. 야, 아, 위촌리 이 노인회장님 댁인데 노인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사시면 여러 가지 불편해하시지 않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너무 좋은 곳에, 좋은 곳에 살고 계시네요. 아이, 말씀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장님이라고 말씀. 아, 예, 맞습니다. 노인회장 엄명섭입니다. 어, 엄명섭 회장님. 네. 난 노인 회장님이라고 그래서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좀 밑에 살고 계시라 했더니 일부러 제일 높은 데 살고 계시네. 그래서 힘든 걸 아주 평 아주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하여튼 뭐 그늘이 좀 앉으시고 하지만 예. 아, 좋네요. 집안 팍을 어찌나 쓸고 닦고 하셨는지 그냥 매끈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여기서 연못인데. 이야, 연못이 아주 아담하네. 물도 지하수로 이제 수진음은 딱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야, 요거 참 아담한 예쁘네요. 예. 어? 저가 많이 봤던 바위 같아요. 여기 이제 물개 닮은 형상입니다. 물개? 예. 어, 이반 유촌리엔 여러 가지 형상의 바위들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아주 재미나요. 예. 저기 저 선자령입니다. 저기 대관령. 아,
예. 이거 이제 풍차도 돌아다니다 보이고 있어요. 야, 조망이 너무 좋네. 예, 좋아요.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예. 자, 멀리 바라보시면은 기분이 좋으세요. 예. 상쾌해요. 기분 좋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어요. 그렇다고 해도 가만히 알죠, 뭐. 그렇죠. 아이고. 노인 회장님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79입니다, 지금. 9학년, 7학년 9반. 그럼 해방동이세요? 예, 해방동입니다. 갑자기 만났네. 반갑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7학년 9반이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예. 올해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나이가 한 살. 아, 줄어들었습니까? 당연히 줄 더 사네, 그럼. 어. 1년 더 사네. 그렇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아주 그냥. 아유, 참 좋으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여기 고향이세요? 예, 고향입니다. 여기가? 예. 어. 이 웃동네 살다가 예. 여기 온 지가 한 20년 돼 갑니다. 20년? 네, 20년. 와. 그 전엔 뭐 하셨어요? 전에는 뭐 사업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사업? 예, 뭐, 저기, 서독에서 좀 한 10년 갔다 오고, 광부로 그랬습니다. 광부로? 예. 제가 71년도에 갔다가 81년도에 왔습니다. 와, 고생 많으셨겠어요? 많이 했죠. 했죠? 그렇죠. 파독을 했구나. 70년 초에. 예.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럼? 이런 얘기 집사람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요? 집사람은 간호사로 가서 저보다 한 1년 먼저 갔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여기 거기서 만나가지고, 네.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남매를 낳고, 예. 그리고 이제 귀국했습니다. 젊은 시절 파독 간호사였던 아내. 꽃다운 청춘의 수말리 떨어진 독일에서 운명의 짝을 만난 거지요. 너나 없이 가난했던 시절 우리나라 경제를 읽은 1세대 산업 일꾼들의 만남. 부부는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갖게 하고자 귀국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이시군요. 아, 예. 앉으세요. 여기 좀 드셔보세요. 사모님도 앉으세요. 예예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사모님은 얼굴이 고우세요.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아니. 부끄러움을 타가지고. 네. 아주 얼굴이 고우시네. 이거 우리 집에 농사 지은 겁니다. 아, 그렇죠. 요 뒤에 있잖아요, 요거. 요거 지어. 아, 좋다. 집사람이야. 그걸 한번 맞댔던 나중에 들이 요거 그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작은 거 했더니 이게 아, 노지에서. 네, 노지에서 집사람이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아침적으로 딴 거예요. 와. 맛이 달라. 네. 아주 싱그러운데. 자꾸 이게 손이 가네. 이 위촌이에요. 보니까 저까지 좋아요. 예, 아주 어. 조용하고 예. 시내 가깝고 예. 요 톨게이트 가깝고 뭐 예. 아주 뭐 전원주택으로서는 뭐 안성맞춤입니다. 땅값도 많이 올라갔겠다. 뭐 그렇다고 봐야죠 뭐. 값을 매기기 힘든 황홀한 자연의 품이라 더 좋더군요. 아이고 그런데 저 때 앞에 때 반일을 하고 계시네 누가? 판농사도 많이 지시는구나.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디? 앞에 있어요. 오, 저기 계시네. 아이고야. 콩밭매는 아낙네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포기마다 눈물씩. 아이 반갑습니다. 콩밭 매는 게 아니고요. 예. 감자밭이에요. 어, 이게 감자밭이에요? 예. 아, 이게 감자 꽃이구나. 아, 너 노래 가사를 잘못 내가 바꿔야 되겠다. 감자밭 매는. 이 강원도는 감자 아니에요? 네, 강원도 어? 감자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예, 예. 어, 저도 강원도 감자 아주 예. 좋아하지. 근데 혼자 하세요? 예, 이 넓은 밭을? 예. 이게 몇 평이나 되는데? 여기 한 320평 정도 돼요. 300평이나 돼 혼자 하시기 너무 힘드실 텐데. 예, 어. 뭐 젊으니까 아직. 아직 좀 하기야 뭐 위촌이 오니까 예. 저 우리 사모님 같은 분들은 연계네.
예, 네, 연기죠, 연기는. 근데 이거 감자밭 300평 일구 가지고 네. 이거 다 드시긴 너무 많은데. 도시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를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아, 지인들 통해서. 네, 옆에서 소개해주고. 그 전으로. 예, 그래가지고는 감자 다 팔려 하고 있어요. 감자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요? 예. 자, 너무 더우니까 네. 저기 저 우리 사모님네 저기 저 벤치. 들어왔어. 어, 거기 들어가서 네. 말씀 좀 내가 여쭐 게 많아. 응, 가시죠. 야, 이게 넌 뭐예요? 이거는 된장 고추장이 됐어요. 된장 고추장? 네, 우리 농사 지어갖고 응. 혹시 이렇게 해요. 아, 직접 농사 지으셔가지고 네. 이게 다 뭐야? 이건 된장인데? 네, 된장, 이것도 된장이고. 이 맛이야, 역시 이 맛이야. 야, 그런데 이게 몇 년? 2년? 네, 2년 됐는데 한 예. 2년 좀 더 있어야지 맛있어요. 아직은 덜 삭았죠? 예, 덜 삭았죠. 덜 삭았죠. 냄새가 나죠? 여기 익으면 제대로 맛이 나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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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고추장 같은데? 예, 이거는 고추장이요. 한번 열어볼까? 예. 이건 몇 년 됐나? 보니까. 이거는 올해 담았어요. 올해? 예. 이 고추장도 한 1년이 넘어야 될까요? 숙성되면은? 예. 매워요. 저녁 고추가 빼요. 지금 1년밖에 안 네, 됐죠? 네, 봄에 한 거예요. 아, 매워. 야, 청양고추 같아. 왜 이렇게 매워? 네, 청양고추예요. 야, 매웠다. 네. 이거 좀 더 삭혀야 돼. 네, 이것도 삭히고 추어탕 끓여 먹고 이러면 맛있어.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직접 담그신 거야? 예, 예. 야, 뭐 하시는 일이 꽤 많네. 응? 그냥 이제 농사 지어갖고 응.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서 하는 건 없고 제가 직접 농사 이제 재배해가지고. 그런데 손님이 왔다고 귀한 걸 내오셨어요. 우리 내 김장김치 어? 한 거랑 우리 농사 지은 거 다 여기서 우리 텃밭에서 농사 지은 거예요, 다. 오신다 해서 맛있는 거 해드렸을 텐데. 어, 아. 나보고 좀 이거 밥 먹으라고? 아, 조금만 드셔보세요. 농촌에서 먹는 이런 밥상 같아요. 예, 네, 우리 농촌에서 다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맛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오, 그러니까 나보고 이 맛을 보고 평가를 해달라고 가르치는 예, 것 같은데. 예, 예. 알았습니다. 이건 소개. 요 소개는 명태 이제 이렇게 반 이렇게 건조된 거, 그거를 이제 살 떠가지고 예. 양념해가지고 김치 속에다가 넣고 그래. 이게 명태야. 명태란 말씀이죠? 예예. 예. 밥에서 좀 드셔보세요. 와, 원래 이게 강릉 스타일이에요? 강릉서도 이렇게 많이 해요. 하는데 뭐 자기. 하는 스타일은 뭐 다 터지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드셨어? 예, 우리 저희는 매일 이렇게 해마다. 예. 어, 요거는 많이 푼 건데. 이거는 한 2년 됐어요. 2년? 2년? 2년 됐어요. 야. 제대로 익었네. 우리 시골에서는 뭐 야채는 안 사 먹어요. 네, 고기 뭐 생선 이런 것만 사 먹고 예. 예, 다 재배해서 먹고 그러죠. 명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예, 예. 너무 가위가 또 잘라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드셔도 돼요. 짜증은 안 할 거예요. 삭았다. 네. 완전 삭았어. 맛이 어때요? 제대로 숙성됐구만. 예, 예. 와, 별미인데. 이거 딱 해서. 한국 사람은 그저 뜨끈한 밥에다가 잘 익은 김장김치 척 올려 먹으면 딴 반찬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휴, 보니까 또 군침이 돌아요. 어? 그대로야, 그대로. 나도 오늘 완전 호강인데? 와.
그런데 예. 도해지 살다 오셨어요? 예, 신에서 강원 신에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예예. 예. 신에서 살았는데 이제 저희 애기 아빠가 이제 개인 택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에 살으니까 저녁에 늦게 오면 아파트 단지 사니까 주차할 공간도 없지. 그러니 맨날 저보고 시골 가자고 계속 그래서. 이렇게 사시면서 어때요? 뭐 행복하세요? 그래도 촌에 들어오니까 좋아요. 좋죠. 예, 뭐 아파트 살면은 뭐 아파트에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TV밖에 안 보잖아요. 테레 보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이촌리는 시내 거리가 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여기서. 가까우니까. 예, 가깝고 여기는 이제 나와 있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뭐 앞에 야채 이런 거 한 번씩 한 바퀴 빙 돌고 그게 얼마나 즐거우냐. 그리고 또 아침 먹고 또 더울 때는 일 안 해요. 아침 새벽 5시에서 이제 한 2시간씩만 일하면은 힘 안 들고도 일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예. 대단하시네. 그거 풍농이야, 이 동네가. 예, 예. 예. 도심에서는 경험 못했던 생활. 불과 10분이 만들어낸 행복한 선택이었습니다. 참 깨끗하다. 아, 옛날엔 여기 지르면서 붕어도 잡고 송사리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고 그랬는데. 여기가 위촌리역이에요. 이리로 가면 강릉역 가는 길이고 이리로 가면 서울 가는 길인데 이리로 가면 서울공항, 위촌리공항. 아, 도배마을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딱 생각해요. 입쪽에 풍차도 있고 아주 예쁘네. 아기자기하니 아마 이거 집주인이 이렇게 만들었겠죠. 새파란 지붕에 저 집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시네. 아이고야 저 밭에 저긴 아론이야. 아 저 아론이야? 예. 저 누가 저 신고세요? 우리 아들이. 아, 응. 그 적어도 일단 우리 어르신이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세세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아니 어려워요. 이제 그 난 게 커서. 그렇지. 응. 이거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이게. 그 전엔 저거 다섯 개도 돈을 좀 했는데 이제는 세세가 없어가지고 돈을 못 하죠. 예. 그럼 직접 이렇게 밭농사도 지으세요? 아들이 이제 해주면 내가 이제 매는 건 내가 좀. 아, 길 매고. 예, 매고 이랬지. 지금 93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아들이 뭐 좋다는 건 또 다 사드미고 뭐 좀 그렇죠. 아픈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래 뭐 참 뭐 죽을래도 죽을 날이 없지 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 자녀분들이 몇이나 주셨어요? 5남매. 5남매 다들 커가지고 저 바로 밑에 아들이 70대겠네. 큰 아들이 70. 70 하나. 70 하나. 막내가 60 하나. 아, 여기서 그럼 몇십 년 사신 거야? 70, 72년 살았나? 73년 살았나? 72년 살았나? 72년을 여기서 사셨네. 아니, 완전히 아주 토백이시고. 네, 토백이죠. 네. 이게 무슨 반지예요? 이게 진주야? 뭐 이건 옷 반지가 무슨 반지예요? 아, 딸이 그랬어. 애들이? 예. 이것도 누가 사다 줬어요? 이거? 이것도 뭐 아들이 또 사다 줬어. 그래. 내가 뭐 하나 사오, 뭐 그래. 이러고 아들 애 말고 지 말고선 사대가 죽어야 하는데 아들 애 말고까 봐 그게 걱정이지. 네. 지금 더 남들이 말하는 건 다 잘 들으시잖아요. 그거 뭐 이 도청 했잖아. 아 도청이 아, 당연히 하셔야지 뭐. 네. 그리고 이가 아주 건강하세요. 들리래요. 어 들리래요. 예. 네. 요 앞에 몇 대만 긁은 들리래요. 그래도 건강하지 그런 특기를 할 수 있는 말. 그럼 이 나이 이놈이 튼튼하신 거예요. 이 나이 이만하면 건강하는 게지. 어 그럼 그럼. 동네에서 또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또 막 이런 해주고 이래요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효도 마을이. 예. 그래서 좋은. 예. 아무튼 참 건강하신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내내 건강하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때 100세 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방문 올게요. 7년 후에. 7년 후에 죽겠지? 그때 건 사면 안 돼. 아니요, 아니요. 건강만 오시면 돼요. 지금처럼만 건강하시면 돼요. 네. 내내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말씀 잘하셔가지고 네. 아주 맥히는 게 없어요. 저. 네. 구수한 강릉 사투리 7년 뒤에 다시 또 듣고 싶네요. 야, 이 집이 참 예쁘다. 어? 야, 앞에는 그냥 무슨 모내기를 해가지고 논에 물이 꽉 차 있네요. 산. 계세요? 이장님 계세요? 아, 네네네네. 아이고, 예예. 예. 예예. 아, 아주 훌륭하네. 아주 큼직하니 그냥. 야, 웬 수야 그냥 무슨 뭐 양조장 같네. 어. 하나 둘 담근 술이 저렇게나 많습니다. 저게 다 약술이에요, 약.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원주택이고 참. 앞대 뒤에 참 살기 좋네요. 이장님, 이 동네에도 귀농이나 귀촌 오는 분들 많이 있죠? 많아요. 힘있는 사람도 환자가 겠지. 나 같은 사람이 고향 찾아 다 돌아요. 이제 연세들이 막 찾아 들어오고 하니 좋더라고요. 아, 여기 유촌이라는 곳이 아주 시계 가깝고 교통 편리해서 예. 많은 분들이 귀농 귀촌 하시는구나. 네, 많아요. 14개리 우리 정산면이 14개리인데 예. 14개리 마을 중에서 최고 여기 귀촌 귀농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아, 여기 귀촌인가? 네, 이천 일리가. 어, 그렇게 많아요. 이 마을의 농사지는 뭐든 거의 다 농사예요? 네, 아니면 거의, 아, 농사? 많지는 않아요. 우리 처음 이렇게 우리 거의 우리가 여성 여기 유출해서 제일 많이 지을 거야. 고추 농사 이런 거는. 농사를. 네. 그리고 벼 농사 지은 사람은 없어. 여기하고 지금 한 세 집이. 네. 모내견들이 없어. 네. 여기 오니까 처음 봤어. 요하고 조짝하고 뿌리밖에 없어. 그래.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니 못하죠. 누가 하시는 분들 없지? 요만큼씩 해놓고 이제 당신 잡숫고 또 약간 그 기동력이 기동력이 있는 분들은 갖고 이고 시장에 팔로 나가시오. 아. 팔로 나가시고 여기 팔로 어디 어느? 중앙시장으로 나가시오. 아, 중앙시장에? 네. 아, 그래요? 여기서 버스 타면 바로 버스 내리니까네. 아, 뭐 가깝네. 예, 가깝고 또 어르신들 차 놓치면 이장한테 뭐이나 차 놓쳤다 이러면 이제 싫어다 이제 갖다 줘야 돼. 그럼 못 팔면 안 되거든. 야채 같은 거는 그날 못 가져가면은 그렇지. 못 쓰니까네. 이장아, 저거 좀 차를 놓쳤는데 어떡하나 이러면 또 모셔드려야지. 효도 마을인데 네. 가만히 앉을 수 없잖아. 그치? 어르신들이 아주 얼마나 그런지 우리가 고추를 못 따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어느새 내가 어디 시내 갔다 오면 막 그 어르신들이 고추밭에 들어가 있어. 그 더운데. 이장 도와준다고. 아,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야불려가서 빨리 나오시라고 아주 큰일 난다고 아주. 어르신들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네. 한 가족같이 챙기고 점심도 다 같이 나눠 먹는 식구입니다. 식구예요. 이장님 오늘서 이제 지금 8년 오셨는데 애로사항도 많죠? 우리 신랑이 조금 너무 그간이 약간 질투 비슷하게 해요. 이제 자기는 자기는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어르신들만 챙긴다고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질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근데 요즘은 그저 몇 퍼센트 좀 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걸 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되니까 섭섭하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이제 협조 많이 해요. 야, 농촌의 냄새. 와, 가축 냄새, 소 냄새. 야. 어이구, 이장님. 예. 소 많아. 아유, 뭘 많아요.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예, 예. 아, 그래요? 요런 거는 한 이제 5-6개월. 5-6개월? 요런 건 1년 넘고. 어떻게, 누가 하세요, 이걸? 신랑이 다 하죠. 이거 해갖고 밭으로 도로 돌아가지 뭐. 퇴비. 아, 퇴비? 예, 이걸로 해갖고. 퇴비 만들고. 예, 예, 퇴비로 맛있어요. 야, 부자시네. 아니에요, 속밥이 어디 옛날부터 소 키우는 집은 부자예요. 수수 한 마리 한 410 받았는데 올해는 오늘 아침에 경매장 갔는데 210만 원 받았어요. 전에는 몇 마리까지 키우셨어? 한 20마리까지 키웠어요. 20마리? 네. 그때는 시세가 좋을 때죠? 네, 그때 좋을 때였어요. 이야,
그때는 진짜 맨날 일어나도 이 성만 보면 기뻐. 네, 그랬어요. 아주 기분 좋아지겠다. 네. 소 팔아서 대학 보내고. 네, 그럼요. 다들 애들 학교 보냈죠. 서울로, 도예지로. 네. 응. 깔고, 이렇게 반값도 떨어졌네. 네. 이렇게 떨어지면 소고기 값도 다운돼요. 아, 그럼요. 내 말이 소고기값은 안 내리고 소값만 계속 떨어지니. 저도 이제는 못 키워 먹어요. 힘드시겠다. 네. 짐승도 돌보고 또 동네 일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응? 그렇죠. 네. 동네 또 경조사 다 돌보는 거 아니에요. 네. 딱 무슨 일이 있으면 이장님한테 연락할 거 아니야. 우리 좀 무슨 일이 있는데 네. 와주세요. 그럼 차 타고 오는데 가실 거 아니야. 그럼 야, 그냥 바지도 내시네. 네. 그게 이장 갈 일인데요. 네. 잘 먹으면서. 너 새끼가 됐지? 너. 이장님 네 살림 밑전 잘 크렴구나. 아니 그런데 경로당이 시끌시끌합니다. 궁금해서 들어가 봐야죠 또. 아니 또 오늘이 뭔 날인가요? 흥겨운 민요가락이 훌려 퍼지고 설마 최주봉이 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셨나? 아이고 좋다. 말씀 나눌까? 아, 누가? 아, 여 어르신? 예. 어르신은 저기 90세요? 예. 성함이 전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이석성이래요. 이석순? 석성. 석성. 네. 어, 이름 좀 부르기 힘들다 그죠? 예. 석성, 석성. 오빠가 이름 돌리면 따라가더라고. 아, 오빠 이들은 다 그렇게 오빠 따라갔죠. 예. 그렇죠. 남자 이름 남자 돌림이라서. 예, 그랬어요. 어. 요거 하루면 한만원 해보세요. 한만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만원 이 세상 야속한 이만 정말 10년 10년 배우셨어요? 야, 이렇게 노래 배우시니까 어때? 건강해지시는 것 같잖아요? 요새 방귀들이 목소리 틀렸어. 아, 그래도 잘 이겨내실 수 있어요. 지금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기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배심이 있어야 노래도 나오고 춤도 나오는 거죠. 어? 예. 우리 여러분 예쁘게 곱게 차려입으신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같이 이제 프로들 같아. 매주 같이 나와가지고 어. 저분들이 선생님 같은데. 도와주는 거야? 응? 도와주는 거야. 어, 우리 저기 뭐 하실까? 여기서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거지. 저희는 시에서 국악 부모님들이에요. 국악 부모님들. 계시는데 오늘 오늘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셨어요. 몸이 좋아서 못 오셨는데 우리 예. 학생들끼리 왔어요. 요즘. 학생들끼리? 예, 예. 학생이 나이 좀 먹었네. 요즘 학생 나이인 거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학생들 요즘 다 어르신이 학생. 다 배우는 게 학생이 아니고. 그렇죠. 어르신들 가운데 제일 젊으시죠? 제일 젊지요. 맞아요. 제일 젊은. 제일 젊으신 것 같은데? 젊으시다. 그렇죠? 다 어르신들인데. 예, 맞습니다. 제 막내였습니다. 막내죠? 예. 지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제가 67입니다. 아유, 젊고 말입니다. 67이면 애들 두고 우리 신들은 다 뭐 아이고 심부름 해야 되고 과자 사와야 되고 막걸리 사오고 다 심부름 하셔야 돼. 우리 신들은 그렇죠. 야, 이 위촌 도배 마을에 대해서 무슨 마을인지. 우리 저
대전기 회장님 계셨는데 회장님 한거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어디 대전기 회장님? 여기 안 계신 분이 오래요? 아 그럼 대전기 회장님 되니까 오! 대전기 회장님은 아니 많이 앉으세요 앉으세요 회장님이라도 예예 하는 거 없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도배마을이라고 처음에 그래서 위촌리에 도배마을이라서 거기 가면 도배를 해야 되나 도배마을이라고 해놨는데 저 지나다니던 해인들이 뭐라고 이따 이 마을에는 도배만 해먹고 사는 마을이 있었다고요. 아, 그렇죠? 예, 도배라는 거는 도배 이제 절하고 절에 절하고 이제 이러가서 도배라고 하는데 예. 모르는 사람은 뭐 도배하는가 이런 생각. 아 그렇죠, 잘 모르어요. 그래서 도배, 아 도배는 이런 거구나. 명절 이튿날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어르신들한테 한꺼번에 세배 드리는 날. 그렇죠. 그게 이제 도배례라고 하는 거. 예.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예. 그렇죠. 지금 연세 어떻게 되세요? 나이, 뭐, 연세랄 건 없죠. 여기 어르신이야, 뭐. 84세인데, 약간 비하면 뭐, 연세랄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쉰 분은 다니시죠? 예? 여기 우리 어르신 이건 갔다 와는 갔다 와요? 갔다 와야죠. 여기 마을은 그런 마을이니까. 예, 그렇죠. 대동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에는 조선시대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옛날에는 저기 관차임이 별로 네, 그렇죠. 신경 안 썼죠. 네, 예, 예. 이 말에는 법체 제도가 만들어져가지고 예. 예, 나쁜 사람 있으면 촌장님들 불러다가 그 벌을 줘라. 벌도 주고. 그러면 벌도 주고. 예. 또 좋은 일 있으면 가서 칭찬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뭐 이런 마을이고. 예. 옛날에는 이 도배를 촌장님 댁에서 도배를 했는데. 예, 저를 세배 드렸는데. 세배를 드리고 거기서 모든 음식을 촌장님 댁에서 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간에 이 효친 사상.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르신들한테 효도해야 된다.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아, 이런 사상을 가르치는 게 나는 그 대동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목적이죠. 그렇죠? 어르신들과 함께 아리랑 고개를 잘 넘고 또 마시러 왔더랬죠. 우리 사무총장님은 대동계도 하시고 노인회 총무도 하시고 이 조직의 역할을 맡고 계신데 바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 지역이 지금 이 대동계라는 게 조금 더 활성화돼가지고 이제 점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 지금 그 무역 무형문화재 등록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형문화재? 예. 대동계, 도배례 무형문화재. 아, 도배례를 예, 무형문화재로 무형문화, 시키자? 예. 거기 가입하자. 예. 그래서 그거 하는 거를 지금 한 3년 전서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정이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죠. 대동계 자료도 유교사회 때 많이 소실돼서 없고, 지금 극히 일부분만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일부분만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좀 안타깝죠, 사실은. 무형문화재 준비 차원의 최초 단계로 그 사단법인 대동계에서 작년에 이제 출범을 시켰고.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무형문화재 하는 걸로 해서 한 2년 내지 한 3년 정도면은 그게 이루어지진 않을까 지금 그렇게 그게 하실 일이 총무님하고 사무총장님 하실 일이야. 예 맞습니다. 시에 다니면서 비즈니스 오고 만나서 얼굴 만나야 되고 한 말씀이라도 해줘야 거기서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주지. 예 맞습니다. 수시로 지금 뭐 강원 도도 그렇고 그럼 예 도도 그렇고 뭐 도 이제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앞장서 주고 해. 도의원, 뭐 시의원, 그다음 시장 와.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금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고 있습니다. 효마을 위촌이 도배제 하루 빨리 무형문화재로 등재되면 좋겠습니다.
아빠 여기 귀촌하셨어요? 예, 귀촌입니다. 몇 년 되셨어요? 제가 2013년에 귀촌했으니까 10년 됐네. 11년. 11년째? 만 11년 됐습니다. 만 11년. 그 동네도 뭐 흔히들 얘기하면 뭐 귀촌들 하면 텃세가 세니 뭐하냐 하는데 되게 세다 그러지. 텃세는 못 느끼고 그런 인심 풍부하고 예. 좀 아주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도해지로 나가고 싶지는 않으시죠? 아니 이제는 그냥 도해지로 나가면 이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에서는 그 공해 먼지가 있으니까 뭐 집 청소도 뭐 매일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면 아주 여기서는, 깨끗해요. 여기서는 와이사스도 한 달에 한 번 빠르면 되지 뭐. 예, 그러니까 시커먼 먼지가 없습니다. 아 맞아 그래요. 아유 그러면 미세먼지가 위촌에는 발도 못 디디죠.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대궐 같은 집이 또 거기 보이더구만요. 강릉에 고택이구나 그냥. 단정한 담벼락에 집안은 곳곳 매무새가 평범치 않죠. 어우 이것도 수백 년 된 것 같은데. 이런 나무라든지 이 돌 보니까 꽤 됐어요. 풍경 오랜만에 들어보네. 풍경 소리 아 참 고즈넉하게 평화스럽지 않아요? 계세요? 아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정성껏 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저런 고택에서는 커피보단 우리 차가 좋지요. 이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모든 분들이 와서 좋다고는 하는데 예. 실제 살고 있는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실 거예요. 네. 하루 이틀 살고 가는 건 좋은데 네. 또 살려고 그러면 저도 네. 힘들겠죠. 아유, 풀하고 싸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 풀? 네. 풀이 온 사방에 풀이 있으니까 하루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해야 되고 힘드시겠네. 그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관리 혼자 하세요? 아니죠. 남편하고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네, 조금 아 몸이 안 좋아서. 그 두 분이 하세요? 네. 아 그럼 누가 일꾼으로? 아니 그럼 문화재에서 저게 돌보미가 있습니다. 아 이게 문화재예요? 네네네 문화재 관리를 그래 해줍니다. 아 지방 문화재면은 이게 함부로 손 댈 수가 없겠네. 네. 문화재를. 그러니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어떠한 맞고. 사항이 있을 때는 이런 어떻게 이거 이렇게 같은 것도 있으면 네네네 이렇게 허락받고. 해야지 되겠다고 하면 와서 네. 심사하고. 또 세주고 그럼요. 아 그래서 이것도 벌써 번거롭네. 네 번거롭습니다. 네, 돈 받는 게 무슨 죄라고 닭은 들고 계시죠? 네. 네 닭은 들고 계시면 요, 닭 안에 자, 이거 뚜껑을 누르시고 앞으로 네 누르시고 잔에다가 한번 따라 보세요. 조금 한번 따라서 색을 보십시오. 색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잔을 채워서 네 잔만 채우시고 네, 제자리에. 네. 이런 거는 언제 배우셨어? 저희가 저는 이거 배운 지가 한 25년 됐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배우려고? 집에서 그냥 어르신들 접대하려고?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벗어나려고. 시집에서 잠깐 벗어나는 거 있죠? 시댁에 이거 배우러 나가는 시간이 이제 시댁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처음에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거 뭐 목적을 주지 않고 네네네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옛 종갓집 며느리의 삶이 오죽이나 힘에 겨웠을까요? 그 어머니 아버님 다 모시고 할머니도 계셨어요. 3대가 사셨어요. 4대. 이야, 그럼 참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네. 그냥 지 죽은 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대가 사시면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죠? 힘든 일이 뭐가 힘들었어요? 살아오시면서. 그래서 지금 세월이 그러니까 힘든 게 다 씻어게 돼가지고 그런 생각은 없는데 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사가 11번이었어요. 제사가 11번? 네, 종갓집을 해가지고 11번이었고 그 다음에 명절 제사라든가 뭐 합치면은 거기다가 여기 강릉은 특히나
뭐 보름제사, 단오제사 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그리고 왜 해, 명절날이면은 두부를 한다, 뭐 이제 두부 만두 속에 늘 두부 같은 것도 집에서 그렇죠. 다 만들죠. 예. 한가도 집에서 하죠. 전혀 해보지도 않던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 시집 오시기 전에 그럼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셨을 거 아니야? 못했죠. 네? 저는 그냥 공무적에 은행원이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주, 그 은행원에 아주 고급스러운 직업인데. 네. 있는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왔는데 열심히 했어요 아주. When the summer day is over and the day. 차를 들으실 때는 여기에서 단전에서 색 눈으로 색을 보시고 가슴에서는 그냥 향을 느낌으로 그냥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잘 우러났습니까? 잘 우러났어요. 좋은데요? 훌륭합니다. 종갓집 며느리의 희로애락이 담긴 향긋한 차 한 잔 맛이 천하일품이었습니다. 아니 이 30도 더위에 뭐 하세요? 어머나 무슨 일을 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저분이 오셨네. 아이고 아, 이 더운 날에는 자꾸 피해서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맞춰야지. 이 장갑을 끼고 이거 할 수도 없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이게 이건 무슨 약초 같은데 육무초예요? 이게 쑥을 달걸 뜯어줘. 쑥? 예. 아 이거 쑥은 세서 지금 우리가 먹을 줄 없고. 아니 달이 잘 먹어. 아 달이? 응. 근데 시골에서는 쑥을 잘 안 주는데 우리는 그냥 줘보니까 잘 먹더라고요. 아주 많이 약했어요. 예. 오늘 아침에도 알 났어요? 난 거 있어요? 한번 봐봐요, 봐봐요. 한 번도 알 났으면 제가 구경 좀 하고 싶어. 나는 옛날에 알 났는 거 봐가지고. 아니, 그러네, 여전하시네요. 아, 예. 아이, 반갑습니다. 예. 거의 암탉 같아. 예, 술딱으면 한 마리. 술딱이 그럼 고생하는데. 우와! 이야, 이거 지금 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도인 사람도 이런 거 보면은 난 어린 시절에 보고 이런 거 다 알라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야, 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신선한가. 이런 거 도인 사람이 보겠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알을 놔가지고 좀 따끈따끈해. 이걸. 아, 예. 세 마리가 알을 놨어요. 이거 세. 동굴이 퍼먹어가지고 세 마리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을 낳아가지고 하루에 몇 마리나 이게 알을 낳아요? 하루 8마리가 다 낳습니다. 아, 다 낳아요? 예. 다 암탉이라서? 예, 예. 와, 이 수입도 많겠네. 저 손녀딸한테 다 보냅니다. 서운해. 아니 손녀딸을 한꺼번에 다 줘서 무엇이려고 그래? 아유, 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그냥 손녀 손주가 최고야. 얘 먹을 것도 우리는 안 드시고 다 그냥 서울로 다 보내주는구나. 재미도 참 쏠쏠하시겠다. 그죠? 예, 저건 이제 가수는 저건 과실수 뭐예요? 예, 감나무 하고 감. 예, 뭐 매실. 아, 매실. 예. 예. 올해 그럼 매실 술 좀 많이 담으셨겠네, 사모님. 예. 많이 담으셨겠어. 오,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예. 금금이 선생님 잡세요. 그러시군요. 좀 이름은. 예. 저 은은한 빛깔 좀 보세요. 아, 그러니까 가족들만 드시려고 만드신 거지? 네. 손주하고 손녀. 네. 저는 오늘 행제하는 거예요. 아, 시원하게 들이키고 한숨 돌리고 보니 정원이 상당히 예쁘더군요. 꽃도 아주 만개했고요. 이렇게 이런 정원 가꾸고 이런 건 사모님이 가꾸실 분 같아. 예, 그죠? 예, 집사람이 꽃이라면 환장을 합니다. 그 정도예요? 예, 예. 옛날 무슨 원예가 출신이에요? 아니면 무슨 꽃을 전부 오셨나? 아니, 원예가 출신은 아니라도 꽃꽂이는 조금 했어요. 꽃꽂이 하지. 그러니까 꽃을 좋아하시니 꽃꽂이까지 하셨어요. 야, 이 사모님의 열정과 정열로 다 이 꽃밭을 만드셨구만. 야, 여기 오신 지 귀농 오셨어요? 귀촌 오셨어요? 귀촌했어요. 귀촌했어요. 원래 어디 계신 사셨어요? 원래 남편은 부산 사람이고. 부산? 네, 저는 이제 강릉이래요.
사모님은 강릉 출신이고 예. 우리 박가 사장님은 부산 출신이고 예. 집사람이 부산에 시집 와가지고 예. 한 40년 살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나도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예. 한 20년 살아줄까 싶어가지고 아니요. 아 그렇게 사시면 근데 어떠세요? 부산 사시다가 여기 이렇게 위촌이 조용한 것 같아 오시니까 저는 이제 시골을 워낙 좋아하니까 워낙 좋아하시고 제가 시아가지고 이제 왔거든요. 지금도 만족하시네 사시는 아 지금도 너무 좋아요 저는. 부산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신랑 따라서? 안 가고 싶어. 너무 좋아요. 꽃을 잘 가꾸면서 꽃을 가꾸면서 뭐 신랑 네. 뒷바라지 해주고 건강 뒷바라지 해주시면서 둘이서 같이 건강하게 예. 별 탑 없이 예.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앞으로 소망이고 꿈이시겠죠 뭐 어르신들은 네. 예. 그 사장님은 그냥 어디 부산 부산이 뭐 가끔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부산서 살고 싶진 않으세요? 저 부산 가면 아파트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파트죠. 예. 지금 아파트가 싫어요. 아. 지당하십니다. 한번 훅 밟고 산 사람은 빼곡한 아파트가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요. 어떠세요? 긴 인생 살아오시면서 신랑한테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하세요. 아 이런 건 당신 고쳐야 돼 뭐 이러고 있을 건데. 제 입장에서는 다시 태어나도 이런 사람을 이분이야? 만났으면 싶은데 모르지 또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말씀 한 번 안 부리고 예. 말씀 그렇죠. 저를 잘 도와주고 예. 또 저는 제대로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끝! 끝! 처음 들었어요. 예. 사랑한다 소리. 둘이 한번 이렇게 포옹해 주세요. 그리고 포옹하시는 걸 카메라가 잡아도 뭐, 모처럼 한번 현정모가 한번 이렇게 모처럼 한번 포옹해 주시는 거 어깨 동무 할게요. 어깨 동무? 아 어깨 동무 좋아. 어깨 동무. 더 포근하게. 아유 귀여우십니다. 아, 이렇게 사이좋고 이렇게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아, 이 위촌리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건강하실 밖에 없어요. 네, 부지런하시고 그리고 신명나시고 즐겁게 사시는 것이 이분들의 일과입니다. 장수마을이고요. 또 우리의 전통마을이고 효도마을인 강릉시 위촌리에서 함께 다녀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효도 마을, 도별의 마을, 강릉 위촌리 여행 어떠셨나요? 정을 나눌 이웃이 있다는 게 노년에 얼마나 든든한 행복입니까? 진초록 봄꽃자락의 강릉 위촌리는 그렇게 짙어가고 있었습니다.